87m 세 번째 샷. 풀샷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길게 세 번째 샷을 남겨놨던 레이업이었는데요. 네. 자. 아, 홀까지 약간 그 내리막 능선이 네. 있긴 한데 일단 버디 기회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노려볼 수 있습니다. 노승희 선수는 54m.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죠. 오! 아, 클러치 샷이 나왔습니다. 자, 노승희 선수 저력이 네. 있네요. 처음으로 16강에 올라온 노승희 선수가 이렇게 멋진 샷을 보여줍니다. 와, 완벽했어요. 네. 올 시즌 톱10이 하나도 없었는데 8강에 올라가게 되면 이 대회에서 톱10 기록을 하겠습니다. 3m 거리에 버디 펏. 넣고 지켜봐야 하는 이승현. 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결국은 컨시드를 주는군요. 네. 네, 자, 노승희 선수와 이승현 선수 경기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노승희 선수가 이승현 선수를 꺾고 올라가게 됐죠. 네, 결국은 노승희 선수가 투업으로 네.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노승희 선수가 또 다크호스로 떠올랐는데요. 네. 이승현 선수를 제압하고 8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